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크 살롱 티소믈리에 김영아입니다. 이번 시즌 부티크 팁박스에서 제가 여섯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차는 스웨덴 브랜드인 티미니스트리의 화이트 엘더 플라워 샴팡입니다. 티미니스트리는 스웨덴의 브랜드로 동아시아 지역과 스칸디나비아의 문화를 더한 북유럽 프리미엄 유기농 티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번 부티크 팁박스에서 소개할 차는 넘버 150 화이트 엘더 플라워 샴팡입니다. 굉장히 시크한 블랙 무광틴에 담겨있는 이 화이트 엘더플라워 샴팡은 티미니스트리의 시그니처 150번 차이고요. 백차 베이스에 복숭아와 엘더플라워가 블렌딩되어 있고 또 천연 복숭아 향, 천연 엘더플라워 향, 그리고 샴페인 향이 가향된 그런 차입니다. 백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한 차의 맛과 향에 이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굉장히 조화로운 차로 저희 수업에서도 백차 가향차 중에 인기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즌에 저희가 여러분께 무려 8g이나 보내드렸는데요. 이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80도씨 물에 4g의 찻잎, 잎을 넉넉히 넣어서 우리 오늘 2분만 우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따뜻한 차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백차 계열의 차들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엘더플라워 샴팡 참 좋아하는데 저는 진하게 마시는 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찻잎을 많이 넣고 시간은 짧게 해서 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보다 연한 차가 좋다 하시면 찻잎의 양을 줄이시고 더 진한 차가 좋다 하시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엘더플라워 샴팡 이용해서 우리 맛있는 티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화이트 엘더플라워 샴팡을 진하게 우려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 마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냥 모스카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닉 워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잘게 부순 크러쉬드 얼음도 준비해 주세요. 자, 진하게 우렸다가 식혀놓은 화이트 엘더플라워 샴팡 100차를 샴페인 잔에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 모스카토 넣어 줄게요. 전체 잔에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닉 워터. 자, 이제 크러쉬드 얼음 위에 살짝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화이트 엘더플라워 샴팡 티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여러분, 저 모스카토가 상당히 저렴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 풍미랑 이 향기가 아주 아주 비싼 샴페인 먹는 거 못지않게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드셔서 특별한 날 즐겨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